그림 속의 그림자. 나오는데 다들 깜짝 놀라서 기절하겠지. 다시 봐도 너무 무서워. 이게 뭐가 무서워? 우린 눈꽃만큼도 안 무섭거든. 안 그래, 쌤이? 뭐야 이거? 쌤이 눈 뜨고 기절했냐? 누가 기절했다고 그래? 잠시 명상한 것뿐이야. 뭐야? 무슨 일이야? 수지야, 걱정 마. 이 맥스가 있잖아. 내가 널 지켜줄게. 나만 믿으라고. 전기가 나간 것 같아. 저게 뭐지? 주방 쪽으로 갔어. 빨리 쫓아가자. 그래, 가자. 뭐라? 어떻게 된 거야? 이쪽엔 아무도 없잖아. 저쪽이다! 서둘러! 멈춰라! 당장 수지한테서 떨어져! 볼트 세미! 가다! 이 정도는 간단하지! 수지는 내가 지킨다! 놀다! 도대체 지금까지 안 자고 뭐 하는 거야? 거기 안 싸! 잡히기만 해봐! 잡히기만 해봐! 긴급 호출이야! 어서 본부로 이동하자! 파스칼이 박쥐, 뱀프와 손을 잡고 약한 친구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있다. 뱀프는 에너지 흡수 광선으로 동물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인다. 박쥐인지 뭐긴지 그냥 놔둬선 안 되겠군요. 뱀프는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다. 더구나 녀석은 분신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. 그럼 약점은 없는 겁니까? 물론 있다. 뱀프는 어두운 밤에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지만 해가 뜨면 그 힘이 약해지지. 야행성 동물인 박쥐의 특징을 이용해서 해가 뜰 때까지 녀석을 붙잡아둘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. 하나나! 네! 알겠습니다! 미니 특공대 변신! 변신! 예차! 코코 세상 천사 미니 특공대 특공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세상 천사 미니 특공대. 아주 잘했다. 역시 믿음직하구나. 별 말씀을요. 그래, 수고가 많았으니 여기 남겨둔 동물들은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. 감사합니다, 파스칼님. 어디 맛 좀 볼까? 멈춰!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짓은 이제 그만 좀 하지! 귀찮은 미니 특공대 녀석들! 질리지도 않고 또 나타났구나! 파스칼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가 있겠습니까?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여긴 너무 좁아! 그래, 일단 밖으로 유인하자!
벌써 꽁무니를 빼며 도망치는 거냐? 거기 있어라! 지! 저 녀석은 내가 맞는다! 이런, 가짜였어? 도대체 어떻게 진짜야? 다 똑같이 생겼어! 이런 비겁한! 정정당당하게 싸우자! 모두 조심해!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구나, 뱀프! 허리 썩은 녀석들아, 나와 손잡으면 더욱 강해질 수 있다. 언제까지 인간과 동물들에게 이용만 당하면서 살 테냐? 누가 누구를 이용한다는 거야? 인간과 동물이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야! 역시 말이 안 통하는 녀석들이군. 뱀프! 계속 공격해라! 안 되겠어! 빛의 권총으로 대응하자! 빛의 권총! 소환!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겠냐? 이 저 녀석이! 진짜를 찾아내서 공격해! 세미, 찾아낼 수 있겠어? 물론! 좋아! 루시, 잠시만 저 녀석의 공격을 막아줘! 응, 알았어! 바로 저 녀석이야! 어? 좋았어! 그럼 반격이다! 불꽃의 활! 변신! 변신! 태양의 화살! 준비! 준비! 태양의 화살! 발사! 신술이 깨지더니 곧 해가 뜬다. 시간이 없어. 뱀프, 너에게 어둠의 힘을 주마. 거대해졌군! 우리도 특공카를 부르자! 특공카! 출동! 출동! 처음부터 거칠게 나오는데? 자, 함께 공격하자! 줄어들고 있어! 이대로 가다간 1분도 못 견딜 거야!
아니, 절대 포기해선 안 돼.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거야. 모두 힘을 내. 아니, 벌써 해가 뜨잖아. 해가 떴다. 녀석의 힘이 약해졌어. 바로 지금이야. 미니 특공대 어디 죽어보자!